라이더 형제님들 그리고 제 영상을 봐주시는 비라이더 형제님들 반갑습니다. 사막동 호랭입니다. 원래 이번 주에 지인분 중에 안산에서 그 머플러 업체를 하고 계시는 그 엑스트림 머플러 사장님 네 분께서 모토캠핑으로 오시기로 했었어요. 일요일 날 이 지역이 비가 80% 정도 내린다고 그래서 제가 다른 쪽으로 비 안 내리는 쪽으로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는 게 어떻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비는 안 오지만 지금 하늘을 이렇게 보시면은 약간 먹구름도 있고 그렇게까지 화창한 날씨는 아닌 것 같아요. 군산에서 출발해서 전주 쪽으로 가고 있는데 군산 쪽은 날씨가 조금 맑았는데 이쪽으로 갈수록 지금 날씨가 흐려지네요. 가끔 구독자분들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라면집 하면서 일요일 날밖에 제가 못 쉬는 걸 아시더라고요. 이제는 제 영상에서 몇 번 얘기를 해가지고 쉴 때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렇게 라이딩하는 영상을 매주 올릴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 짓는 목적 자체가 뭐 전문 유튜버가 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라이딩을 다닌 그런 아름다운 곳들 있잖아요. 그런 곳들을 조금 남기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제 눈으로만 보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영상으로 남겨서 그거를 저장해 놓을 공간이 필요했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여기는 어디냐 막 저기는 어디냐. 그래서 매번 답변하는 것보다 그냥 제가 뭐 자막을 달고 보기 좋게 편집을 해서 올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바이크 뭐 시승기나 아니면 뭐 소개 등등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뭐 제주에도 종류별로 막 수십 대의 바이크들이 있죠. 물론 빌려서 제가 시승기도 하고 할 수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구글이나 유튜브 보면 외국에서 이미 다 한 거잖아요. 뭐 굳이 제가 또 막 그렇게 안 해도 돼서 저 같은 경우는 제 처음 생각 그대로 우리나라의 정말 아름다운 길들 그리고 아름다운 장소들 그런 데를 저와 같이 달리듯이 그렇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 오늘 소개시켜드릴 그 장소를 말씀을 안 드렸네요. 그러고 보니까 군산을 출발해서 전주를 지나고 그 다음에 진안 쪽으로 갈 겁니다. 진안에 가면 유명한 게 뭐가 있죠? 진안에 마이산 있죠? 그 마이산에 가면은 그 안에 마이산 사탑이 있습니다. 아주 신비스럽고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가본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또 안 가본 분들도 꽤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그곳까지 한번 가서 이렇게 영상을 담아볼까 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가수 고 신해철 씨. 제가 정말 좋아했던 뮤지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사람의 음악도 물론 좋아했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과 사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정말 매료가 됐었는데요. 그분이 예전에 살아생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라디오 프로인지 TV 프로인지는 모르겠는데 음악을 직접 돈 주고 사지 않으면서 훔쳐서 들으면서 그 음악을 판단하지 말아라. 뭐 이번에는 곡이 뭐 완성도가 떨어지느니 뭐 전작에 비해서 실망이라느니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돌려서 즉 뭐냐면 내가 충분히 그 음악 또는 어떤 물건에 대해서 길게 롱텀을 하지 않는 이상 그거를 쉽게 평가를 내리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제 바이크가 3300km가 넘어갔습니다. 제가 꾸준하게 이 로얄 엔필드 클래식 500에 대해서 타고 있잖아요. 할리 데이비슨도 있지만은 지금 이 바이크를 꾸준히 타고 있잖아요. 영상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뭔가 영상을 올릴 때는 그 바이크에 대해서 충분히 타보고 내가 직접 몸소 경험을 해본 그 내용을 그대로 전달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로얄 엔필드라고 쳐보면 제 영상도 많이 나오지만 특정 유튜버가 올린 로얄 엔필드에 대한 안 좋은 그런 영상들도 몇 가지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는 나쁘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분도 나름의 여러 가지 평가를 하고 올린 영상이기 때문에 저도 나쁘다고 평가는 하지 않지만 제가 금방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한 브랜드
어떤 한 물건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는 자기가 사고 자기가 직접 경험해보고 느껴야만 그거에 대해서 주관적인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말만 듣고 어떤 사람의 그런 것들만 영상만 보고 그거로 집에 그럴 것이다 이 브랜드는 그런 거다 이렇게 단정을 지어버리는 거는 정말 그거는 아주 단순한 생각입니다. 편향된 사고방식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그런 영상이 있었죠. 몇 년 전에 1억이 넘는 거의 2억 가까이 되는 벤츠를 골프채로 앞에서 그 벤츠 매장 앞에서 부시던 영상 아실 거예요. 한 남성이 울분에 차서 자신의 2억대 수입 의제차를 때려부수는 동영상을 공개해 화제입니다. 한 남성이 2억 원이 넘는 벤츠 승용차를 골프채로 부수기 시작합니다. 하물며 그 2억 가까이 되는 벤츠도 그렇게 이상이 생기는 게 기계입니다. 근데 이 로얄엔필드 클래식 500 같은 경우는 500선이잖아요. 500만원 선. 비교가 되잖아요 벌써. 근데 얘라고 그러지 않으라는 법은 없겠죠. 그치만 이해가 안 되는 증세에 대해서는 분명히 로얄엔필드도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아주 정확히 해줘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클러치를 잡는다는 자체는 이게 스쿠터가 아니기 때문에 동력을 끊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클러치를 잡는 순간 기아가 빠지는 거예요. 뉴트럴 엔단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약간 할리 데이비슨 같은 경우는 냉간시에는 클러치를 잡고 1단을 넣었을 때는 바이크가 앞으로 툭 튀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거는 할리 데이비슨을 타시는 분들은 다 아십니다. 근데 따뜻해지면 그게 점점 줄어들어요. 근데 시동이 꺼진다는 거는 제가 봐도 그거는 약간 납득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치만 그 바이크가 어떤 다른 문제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클러치 판이 잘 안 맞는다거나 와이어의 장력에 의해서 클러치가 정확히 떨어지지 않는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바이크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상 하나만 가지고 이 로얄엔필드 바이크는 쓰레기같이 그렇게 매도해버리는 거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정말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와 이게 전주나 이 진안 쪽으로 가면서 날씨가 점점 흐려지네요. 아 이거 왠지 불안한데요. 그쪽이 진안 그쪽으로 가면서 이 산악지역을 이렇게 와인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 왠지 느낌이 비 올 것 같아요. 지금 하늘이 저기 완전 먹구름이에요. 시간상으로는 왕복 거의 4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많이 망설여지는데요. 만약에 가다가 한두 방울이라도 툭툭 떨어지면 그냥 과감하게 돌려버리겠습니다. 으아 비 온다. 아씨 전주까지 왔구만. 아 짜증나. 오늘 날씨가 진짜 오늘 심상치 않더라고. 아 진짜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씨발. 짜증나네. 와 비 장난 아닌데요. 빨리 군산 가야 되겠네. 더 떨어지네 비가. 와우.